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팀홀드 계산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만곡점 구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제가 이러한 피처, 자, 뒤에 있는 객체는 블랭크 시키고요. 자, 이러한 RGN 형상 에 대해서 만곡 원점을 기준으로 혹은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만곡 포인트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 옵션 어떤 피처에 대해서 바디와 페이스 두 종류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방향 현재 원점을 기준으로 높이값 측정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Z 방향으로 방향성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WCS, Absolute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옵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Solid Body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은, 자, 뭔가 여기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저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곡점으로 포인트 생성을 눌러보시면 포인트가, 제가 블랭크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이러한 피처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요 인포메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도 하실 수가 있고, 오브젝트 어떤 그 객체에 대한 위치점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두정거리 구하기라는 옵션을 들어가시면은 포인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2D 디스턴스, 3D 디스턴스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연속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누적이 돼서 어떤 위치 값에 대한 그 거리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슷한 기능으로 그 옆에 있는 커브 길이 구하기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자, 이렇게 멀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자, 바디 거리 구하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 요 RGN 형상의 피처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이 만곡 라인에 대한 거리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irst Body 선택하고 Second Body 선택해서 OK를 누르면은 현재 2D 디스턴스의 거리 값이 29.34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R 구하기 실린더면 R 값에 대해서 정보 값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3.64, 1.55 이런 알까 파이 5값에 대해서 어떤 정보 값을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지금 구배가 들어가 있는 면에서도 각도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1도, 절대 축 방향을 기준으로 1도가 들어가는 거겠죠? 다음에, 자, 각도 치수 기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드래프팅 상에서도 가능하겠고요. 자, 라인을 선택을 해서, 자, 이러한 이름에 대해서 텍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겠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엣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 요 엣지에 대해서 이렇게 45도라는 어떤 정보 값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 요 각도 치수 기입이에요. 이거는 모델링 상에서도 가능하지만 드래프팅에서 많은 그 작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요거 그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원점을 기준으로 이 부품에 대한, 이 피처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X 포인트에만 Y, Z, XY 같이 포인트의 위치점을 알고자 합니다 할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색깔, 텍스트 컬러와 이 라인 두께를 여러분들이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 색깔은 저는 바탕화면이 블랙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다음에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선 굵게 해주고, 그다음에 소수점까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시작 번호는 뭐첫 번째 찍는 거 1번, 두 번째 찍는 거 2번으로 하겠다 할 경우에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고 시작 번호를 정의를 해주세요. 자,
자, 포인트를 XYZ에 대해서 찍어보면은, 제가 요 박스를 만들겠다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그러는데, 자, 원점을 기준으로 XYZ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정보 입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제가 풀3D 작업에 대해서 한 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코어에 대해서 풀3D 작업을 다한 상태에서 수정 작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어 파트에 들어가서, 자, B01에 대한 수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형상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완료하신 다음에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색상을 이용을 해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 색깔을 달리 하시거나 혹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파트 정보 입력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오늘 금형 요 B01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한 수정이 들어왔다 했을게. 했을 때 설계자 수정 날짜는 현재 여러분이 바꾸셔도 되고요. 현재 PC 날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내용 입력. 자, 예를 들어 2009년 8월 27일. 날짜는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리브 두께 수정 1.5에서 1.0으로 바꿨어요. 자, 입력하기를 누르시면은, 자, 클로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탑으로 가서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자, 작업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저장이 HIPS라는 어떤 확장자를 갖고 있는, 자, 저장이 잘안된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저장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제가 입력하기 위해서 저장하기를 안 눌렀었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 2009년 0827 리브 두께, 1.5에서 1.0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력하기를 이제 누르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세요. 자, 클로즈에서 다시 탑으로 가서,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작업 폴더를 들어가면, 자, C890 언더바 현재 B01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됐고, .hifs라는 어떤 확장자 텍스트 파일을 이제 갖고 있어요. 자, 작업을 완료를 하고 일주일에 어떤 이 B01에 대한 코어에 대해서 수정이 또 들어왔어요. 그때 전 단계 작업을 했었던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내려 보시면은, 자, 현재 제가 요두 개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했었죠. 요 내용을 보시고, 자, 내용 입력하기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자, 입력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저장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색깔로 지정을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어떤 텍스트 파트 정보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부품이 어디가 수정이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팀홀드 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